육장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0일이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보수 심장인 대구를 직격을 했어요. 가서 바로 대구의 홍준표 시장을 만나가지고 네. 네. 두 사람이 엄청나게 호흡이 척척 맞으면서 맞장구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재명은 홍준표를 찾아갔을까요? 홍준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니까요. 제일 잘 아니까. 홍준표라는 정치인은 늘 그렇습니다. 김어준과 손석희를 가장 높이 평가해요. 그 사람들은 나를 인터뷰할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를 높이 평가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도 높이 평가해 주거든요. 그렇죠. 김어준이나 손석희는 특히 김어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홍준표를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띄워줘요. 그러면서 지난번 대선 있지 않습니까? 대선에도 홍준표가 최고야. 맨날 그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한때는 윤석열을 견제하는 이야기나 그렇죠. 다름없으니까요. 한때는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홍준표가 대단해 막 이런 소리를 해서 김어준이 그 얘기 하기 시작하니까 똑같습니다. 이재명 지금 당대표가 찾아와서 아이고 홍준표 선배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얼굴이 막 환해지고 여러 가지로 자기가 지금 정치적인 어떤 이미지가 업될 수 있다 그 기회로 삼은 거죠. 그렇게 너무 화난 모습을 보면서, 야, 홍준표도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귀 보드라는 소리 해주니까 철이 좋아하는구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동안 홍준표 시장이 네. 경선뿐만 아니라 경선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네. 윤석열 대통령을 네. 좀 어깃장을 놓았죠. 네, 많이 했죠. 그런데 이준석 사건이 나면서부터 호위무사로 돌아섰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 청년 플랫폼 만들어갖고 청문 홍답이다 하면서 막또 씻고 그랬잖아요. 네, 젊은. 그런데 이준석이가 딱 나타나니까 이것 가지고는 이준석이를 못 이기겠네. 그래서 이제 호위무사로 탁 돌아서면서 이때는 윤석열을 띄워줘야 한다. 네. 그래야 자기한테 플러스가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것 같은데. 최근에 분위기가 좀 달라졌는지 이재명을 만나 가지고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어깃장 부리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선 대통령실에 대해서 그 정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거대 야당인 이재명 대표가 좀잘 이끌어 달라. 뭐 그런 식 아닙니까? 그렇죠. 자, 이게 그러니까 그걸 해석하면 이거예요. 나는 정치 구단이야. 그러니까 정치를 몰라? 나는 정치 구단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미지를 대비시키는 거거든요. 그거 만나는 아니, 것부터 완전히 대통령실을 깔아뭉개고 대통령실이라는 게 결국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는데 네. 윤석열 정치 모르는 사람 아니야? 그거 그렇죠.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만난 순간부터 이것도 돼요. 아니, 윤 대통령은 속이 좁은 사람이야. 당신을 만나주지 않고 나는 만나주잖아. 그러니까요. 딱 대비를 하는 나는 거죠. 만나는 사람. 나는 야당의 대표도 만나는 사람. 근데 대통령이 대표도 안 만나는 사람. 이렇게 대비가 되죠. 지금 대통령은 정치도 모르는 사람. 했으면 바로 나는 근데 정치는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어떤 포지셔닝이 되는 그런 정치에 아주 아주 능한 사람이거든요. 또 과거에는 마크에서 조종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정치를 끌어갔는데 지금 그게 전혀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앞서 얘기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은 여소야대 전국에서 힘이 없어요. 의회에서는 민주당이 모든 것을 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 독재다, 입법 폭주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하나도 지적을 안 네. 하고 또 마크 인물이 없다 그러는데 김진표 국회의장도 그렇고 여야 그 중진 정치인 모임을 갖자기도 이재명이가 그 필요 없어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런 얘기를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쪽이 정치력이 없어갖고 과거 같으면은 이렇게 집권자 측에서 마크에서 사람을 보냈어도 이렇게 다 마크 조정을 통해서 물밑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정치를 끌어갔는데 그거 전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이 좀 잘해야겠어.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이게 백지장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대통령이 도량이 넓지 않아서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아니한 게 아니고 최소한의 이 야당이 경선을 승복을 하고 대선 승복을 해야죠. 아니 표보고죠. 경선이 아니고 참 대선을 승복을 하고 그거를 전제로 해서 대통령이라는 그런 정권을 넘긴 걸 인정하는 상황 속에서 저주를 내릴 게 아니라 비판적인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건데 지금 보세요. 저주잖아요. 이건 비판이 아니고 아니, 비난도 아니에요. 한 번도 승복을 그렇게 흔쾌히 한 적이 없어요. 젖자 싸만 떠들어 댄거 아닙니까? 그렇죠. 졌지만 잘 싸웠다. 네. 그래갖고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 네. 그건 승복하는 불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지도 전에 참사. 아니, 나가서 뭔가를 하기도 전에 외교 참사 때문에 나가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야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런 점을 홍준표가 지적을 해야지. 이재명 리스크, 송영길 돈봉투, 김남국 코인 의혹. 이런 것은 얘기하는 거, 이재명 대표님, 민주당이 도와줘야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도와줘야 안정이 되는 것은 말은 맞는데, 지금 도와줍니까?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되어야, 그 다음에, 아, 대통령이 말이야, 뭐, 그 대통령이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야지, 이 소리가 나오는데, 자기는 저주를 퍼부면서 저쪽에서 그, 이 손을 안 내민다고 더불어서 비판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전 홍준표 정도의 정치인이라면 현재 그 정도를 완전히 꿰뚫고, 아, 대통령 시대 쉬는 소리를 한 번, 하나 하려면 이재명한테는 한 다섯 가지를 얘기하고, 뭐 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자신의 어떤 지지자들이나 혹은 이 진영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쪽을 끌어안거나 중도를 끌어안겠다. 나는 이렇게 참 화합하는 그런 정치인이고, 나는 이렇게 그 중도 지향적이고, 이런, 나는 젊은이들도 끌어안을 사람이고, 이런 식의 그런 대척점, 지금 정치를 못하는 건데 나는 잘한다라는 대척점의 이미지를 세우는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지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난 대선 경선 때그 역선택에 의존했던 것처럼 홍준표가 이쪽은 이 집토끼니까 놔두고 이제 중도 저쪽에 민주당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윤석열 미워서 자기한테 올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을 겨냥한 역선택 전략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거기다가 이 이재명 대표가 뭐, 그, 참, 내가 이야기하기는 그러니까, 당 원로로서 국민의힘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 하니까, 그, 김기현 그 사람은 속이 홍조해가지고, 뭐, 말을 해도 통하지를 않고, 나를 상임고문에서 잘라버렸지 않느냐. 그, 홍조로다는 게 김기현뿐만 아니라 지금 다 몰아서 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재명 당대표 표정 보셨어요? 진짜 오래간만에 껄껄대고 좋아하고 예, 웃더라고요. 기분 그러니까요. 좋게. 기분 좋은 말이겠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그, 정말,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잘한 건 없어요. 솔직히. 고문, 그, 해촉한 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그쪽 당이잖아요. 네. 그 당에 녹을 먹고 공천도 그 받고 당의 해서 얼굴인 대표를. 예. 그런데 그 아무리 자기가 당대표 시절에 자기가 지명한 대변인일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이 대표가 되면 자기 모셔야 네. 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정당이고 그게 조직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대변인 지명했다는 그런 식의 어떤 사고 방식 속에서 아 내가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야 옹졸하고 말이야 날 갖고 그렇게 놀고 말이야 이런 식의 꼰대처럼 보이는 그런 이 옹졸함과 더불어서 뭐냐면 대의가 뭐냐는 거예요. 대의가 지금 1년밖에 공천이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대구의 지자체장이라면 당도 생각을 해야죠. 당에 개입하라는 게 당연하죠. 아니라 당의 이미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당의 총선을 어떻게 치러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속으로라도 응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상대당, 어떻게 보면 적이나 다름없는 그 수장한테 자기 당의 얼굴인 당대표를 옹졸한 사람이고 아주 쫄짱구다. 그 얘기 이렇게 험담을 하면 이게 제대로 된 상기고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잘 잘라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상대당 앞에서 자기 당을 지도부를 흔들어 버린다. 네. 깔보는 거잖아요, 그냥. 네. 그러면 사실 그러면 예. 이재명이가 김기현 상대하겠습니까? 그렇죠. 가서 만나더라도 옹졸한 사람하고 왜 내가 만납니까?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참. 물론 뭐 홍준표가 능수능란한 사람이고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니까 이런 얘기의 배경이 나름대로 다 갖고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의 원로고 당대표를 두 번이나 지낸 네. 사람이 자기 당의 당대표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네. 지금 싸잡아서 비난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깔아뭉갠 거 아니에요? 예. 그 정치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예. 이재명 당신이 도와야 국정이 제대로 안정이 돼.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죠. 이런 민주당이 사람이 어떻게 2027년에 자기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노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어이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야라고 저쪽에다 얘기해서 그게 딱 저쪽이 지금까지 민주당 지금까지 대통령을 비판한 지점이잖아요. 대통령 초보 대통령이고 맨날 실수하고 참사하고 그렇게 지금 대통령을 저주하는 그 이유를 그대로 자기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느 정당의 추천을 받고 공천을 받고 나온 시장인지. 하지만 지금 완전히 자기는 끝났죠. 집토끼는 자기가 잡은 거예요. 왜? 아, 이 보수의 본산인 대구에 내가 적통임을 다 인정받고 있다. 시장임을. 이런 식의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 거죠. 이제 대구에서는 유승민이나 뭐 이준석이 와서 까불지 마라. 그쪽 어디 출신이라고 그 얘기야. 내가 여기는 완전히 내 영토로 장악을 했어. 그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재명이가 왜 홍준표를 찾아가고 문재인을 찾아갔겠습니까? 네. 그것도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네. 지금 본인 리스크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걸려가지고, 너희 지금 완전히 허우적 되니까 네. SOS 치러 간 거예요. 그렇죠. 문재인한테도 네. 당 지도부 다 끌고 가서 제발 저 뒤통수 좀 치지 마십시오. 친문 동원해 갖고 제가 뒤에서 수석거리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네. 제발 좀저좀 도와주세요. SOS 치러 간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왜 자기가 이렇게 손을 잡아 갖고 끌어주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홍준표가 저는 예.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 그렇죠. 오늘부터 사실 일주일에 한 번씩입니다, 재판이. 11일부터. 진짜 11일부터 시작되죠. 새로운 재판들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는 꼬박꼬박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번 계속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저께부로 이렇게 그다 홍준표 만나고 문재인 만나고 다 했다는 거지. 아무튼 뭐 이재명의 그 꼼수에 홍준표가 장단을 맞추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적절하지 않은 태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